앞서 모델링한 미니 이젤을 큐드라에서 불러왔습니다. 따로 세팅을 건드리지 않고 이 상태에서 일단 슬라이스를 진행해서 미리 보기로 확인해 보겠습니다. 만약 이렇게 그냥 출력을 하게 된다면 이 미리 보기로 이렇게 높이를 바꿔서 보면 알 수 있는데요. 지금 이렇게 중간 다리가 보면 없었는데 갑자기 반짝하고 공중에 생기는 형상들이 있죠. 자, 이렇게 출력을 하게 되면 요 가운데는 다 무너지게 됩니다. 그래서 이렇게 출력하면 안 되고 이 모델링은 서포터가 꼭 필요한 모델링입니다. 그래서 서포터 생성을 클릭하고 슬라이스를 하게 되면 지금 이렇게 하늘색의 서포터가 생긴 게 보이는데요. 이번에는 요 이젤 각 다리의 끝 부분에도 지금 여기 보이는 이 끝 부분에도 서포터가 만들어졌습니다. 사실 여기 부분은 서포터가 없어도 충분히 다 잘 출력이 되는 형상인데요. 그래서 서포터의 오버행 각도를 조금 바꿔 보겠습니다. 60도로 바꾸게 되면 자, 이 끝 부분에는 서포터가 생성이 되지 않는 걸 볼 수 있습니다. 자, 이렇게 출력을 하면 되는데 이 빌드 플레이트 위 말고를 얘를 만약 어디에나로 선택해서 슬라이스를 진행하게 되면 여기 이젤의 회전하는 부분, 요 가운데 부분에도 서포터가 만들어지게 됩니다. 사실 여기는 출력을 하지 않아도 서포터가 없어도 브릿지로 충분히 모양을 만들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. 브릿지라고 하면 뭐냐면 공중에 떠 있는 형상을 이렇게 필라멘트가 무너지지 않고 쭉 다리를 이어줄 수 있는 거리를 의미를 하는데 이렇게 짧은 다리를 쭉 움직이는 거는 충분히 서포터가 없어도 그릴 수 있습니다. 여기 이 부분이죠. 그래서 굳이 어디에나를 선택할 이유는 없을 것 같고요. 빌드 플레이트 위, 그 다음에 오버행 각도는 60도 정도로 설정해서 출력을 하면 됩니다. 만약에 이걸 출력을 했는데 내 프린터가 만든 게 이 이젤의 다리가 붙어서 나왔다 하면 지금 레벨링이 너무 타이트하게 되어 있지 않은지 한번 확인하길 바랍니다. 지금 이 부분이 사실 붙으면 안 되거든요. 근데 레벨링이 너무 눌려서 나오는 경우에는 이 밑바닥이 눌리면서 하나의 몸체로 붙어버리는 경우에는 이젤의 다리가 회전할 수 없습니다. 그래서 출력했더니 내 건 붙더라 하면 프린터에 레벨링을 다시 한번 확인하길 바랍니다.